안녕하세요, 휘트헛스입니다. 제 오늘은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 있죠, 다거러 브라켓. 네, 이 다거러 브라켓 관련해서 커버링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거러 브라켓이 아무래도 그냥 검은색에 그냥 쇠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인스타 감성이 안 나온다, 혹은 하얀색이 필요하다, 개성이 없다, 너무 칙칙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커버링해서 쓸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최초의 제 취지 자체가 이 DIY 할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에서 만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좀 고민을 한 끝에 다양한 컬러로 만들 수 있는 도색 방법, 시트지를 이용한 방법, 테두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커버링하는 방법, 원목으로 만든 커버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개성 있게 다거러 브라켓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오시죠. 고고! 도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는 예, 처음 한 거여서 조금 그렇긴 하죠. 예, 도색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은 조금 상급자 코스. 좀 여러 번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초급자가 하기에는 망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도했던 것들은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네, 보이시나요? 네, 다이소 라카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조금만 연습을 해가지고 잘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 이 균일한 도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한뭐세번 정도 도색을 했더니,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흐르는 자국도 있고 막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멀리서 이렇게 칙 아주 흩뿌려면서 뿌리는 방법을 하면은 조금 더 균일하게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방법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파는 라카보다는 이런 흑색 착색제가 있고요. 뭐한 6, 7천 원 정도 하는데 요거에 네, 요걸 꽂으면 더잘 된다고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했고요. 네, 둥근 모양 요거는 살짝 뭔가 옆으로 퍼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스프레이 마개를 바꾼 방식, 그리고 요런 예, 실크 예, 요런 방식, 요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두 가지가 괜찮고, 도색 방법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면은 좀 괜찮은, 예, 완성도를, 괜찮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마 핸드폰, 예, 핸드폰에 보호필름 다들 붙여보셨잖아요. 그 방식입니다. 네. 바로 요 방식인데, 지금은 제가 하얀색으로 만들었고, 미니다 보니까, 예, 요렇게 만들었는데, 모양을 제가 미리 따서 공장에서 찍어낸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잘 닦아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제가 처음에 붙인 건데, 보시면은 약간 뭐 기포도 있고, 네, 기포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잘안 보이니까, 네, 크게 문제는 없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딱 맞게 이렇게, 딱 맞게 붙일 수가 있고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붙이고, 물론 이제 보이는 이쪽 면 하나 더 붙여야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가장 간편하게 붙일 수 있다. 초보자에게는 이 방식이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붙이는 사람이 얼마나 잘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질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휘토스몰에서 한 3월 정도 구매할 수 있게 조금 더 정교하게 맞을 수 있게 한번더 테스트하고 휘토스몰에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구매를 할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이 테두리에 몰딩을 두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런 머리콩 안 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원래 이런 흑색이죠. 약간 근데 요즘에는 조금 도금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자석색 같은 약간 하얀 느낌? 네, 요런 색인데 요런 몰딩, 그때 소개해드렸던 이 몰딩으로 커버링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검정색으로 저는 예시를 들었는데 요 자동차용 도어 몰딩인데 문콕 방지 몰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요런 재질로 되어 있고 고무예요. 그리고 안에 알루미늄 같은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쇠 같은 걸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요 테두리를 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정색인데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다른 컬러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꽂으면은 끝에부터 이렇게 이쪽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 목부터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둘둘 끼우시면은 이렇게 끝까지 돌리시고 여기는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까지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은 머리꽁 안에도 여기 이쪽에 엣지 부분을 이렇게 좀 마감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좀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컬러는 지금 검정색으로 했지만 뭐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컬러가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트지를 붙인 색깔에 맞게 요거를 맞춰주시면 조금 더 개성 있게 쓸수 있고 조금 더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용으로만 만들긴 했는데 공방이랑 협업 작품입니다. 원목 커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원목으로 이렇게 커버를 만들었고요. 이 마감 보이시죠? 부들부들하고 네, 이 예리하게 이 안에 딱 미니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네, 엄청 부들부들하고 네, 마감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가장 커버링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대신에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은 나갈 수 있겠죠.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껴도 되고 뒤집어서 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로고나 이런 게제 로고가 박혀 있고요. 뒷면은 로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공방분한테 요청을 해서 로고를 새길 수 있게 할 거예요. 물론 추가 가격은 들겠지만 로고를 새길 수 있게 할 거고 이렇게 뒷면으로 보면은 딱네 개의 구멍만 있고 이쪽은 여섯 개의 구멍이 있는데 요두 개는 자석이 이렇게 자석을
들이면은 이렇게 탁 넣으면은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들어가서 여기 팍 들어가서 이게 나무가 네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인스타 감성용으로 원목 커버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쁘고요. 탈착시는 그냥 잡아 빼면은 네, 어느 정도 자석보다는 손에 힘이 더 쓰니까 네, 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석은 이렇게 빼면은 빠지겠죠? 다만 이 두께가 원목의 두께가 15m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있던 이 작은 구멍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자석 고리를 붙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게 붙지가 않아서 위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원목 쪽에는 붙지가 않고 그거를 만회하고자 이쪽으로 네, 이렇게 이쪽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막 고리에 두 개의 고리를 쓰시면 되고요. 네, 뒷부분은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무가 요 두껍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들어가던 요런 고리들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요 작은 고리는 못 쓰고요. 15mm보다 큰 고리 D링을 이용하거나 S고리를 이용해야 될것 같고요. 인스타 감상은 확실히 있지만 실용적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나무로 요런 컬러도 있고 요런 컬러도 있고요. 이렇게 진한 컬러도 있고 네. 원목의 종류에 따라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컬러로, 네, 다양한 목재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일단 기본은 이 네, 소나무, 네, 소나무로 된 거, 선반의 재질이랑 같은 재질만 일단은 기본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인스타 감성이나 예쁨을 추구하신다면 이런 원목 재질도 괜찮고, 네, 이렇게 이쪽이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부딪혀도 괜찮겠죠? 네, 제 머리가 조금 돌인가? 네, 나무가 찌그러졌지 이제 이게 이쪽은 보호가 확실히 된다는 거,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팔고 있는 다걸어 브라켓을 좀더 개성 있게 예쁘게 커버링하는 방법을 공유 드려봤습니다. 완벽하게 제품이 처음부터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를 자작할 때좀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뭔가 완제품스럽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DIY로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봤고요. 뭐몇 가지는 제가 또 제품화해서 제비투어스몰에서 판매를 또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뻘짓을 통해서 조금 더 예쁜 제품이 좀 탄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뻘짓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유튜브였고요. 아무쪼록 차박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